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실질적인 고통이 다가오면 당연히 아프겠죠. 자기 신경이 괴로우면,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깨어야 되는 게, 몸이 괴로운 건 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혼이 괴로운 건, 이게 영원한 건데 그 사람들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올바로 인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영혼이 괴로운 것만큼 괴로운 일이 따로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심리적 괴로움이라고 치부해버리거나, 뭐 아니면 아직 자신에게 즐거움이 덜해져서 그렇다, 그래서 정신없이 오히려 더 영을 치유하려면 잠잠해야 되고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더한 활동에, 뭐 어떤 취미 활동에 미친 듯이 매달려 본다든지, 아니면 사람들하고 잡다한 이야기를 미친 듯이 해본다든지 하는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자신을 위안하려고 드는 거죠. 남자분들은 이제 주로는 수다보다는 이런 술이나 알코올이나 뭐 아니면 직무 안에서 열중을 해서 자신의 실제 영의 괴로움은 가정을 소홀히 한 데서 오는 건데, 이 남자는 이제 그 가정에 다시 돌아가서 자신을 원래 가정의 그 레벨로 다시 자신을 낮추고 가정과 같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본질적인 시도를 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더 직장의 일에 프로젝트에 매달려 가지고 거기서 성취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일시적인 성취감은 얻죠. 하지만 그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두 배로 공허해지는 겁니다. 이게 원래 모든 중독이라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시적인 쾌락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에 그리로 달려갑니다. 남편 욕을 왜 해요? 속 시원하잖아. 잡담을 하고 욕을 시기 한번 하고 나면 그 순간에 주변의 사람들이 맞제 맞제 힘들제 하면 이게 속이 시원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 남편을 또 만나야 되고 또 그 남편의 그 본래적인 속성과 마주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다른 사람과 욕을 한다고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욕을 하면 할수록 나의 그를 향한 증오심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의 부정적인 모습이 오히려 더 강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그 싫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싫은 거에 집중을 하니까 그게 더 꼴뵈기 싫어지는 거야. 예. 그러니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언제 스톱을 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영혼을 망가뜨릴 정도로 망가뜨려서 이제는 너덜너덜해졌을 때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느님이 거의 최종적인 수단으로 그를 깨닫게 하려고 어떤 한 대 후려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후려침은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와 맞닥뜨려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즉각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죠. 뭐 건강을 상한다든지, 술을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주변에서 아주 부드러운 말로, 아내의 그런 질책으로 혹은 자녀의 눈물로 하느님이 나에게 초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으면 언젠가는 한 번은 후려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려침은 하느님이 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하느님은 절대 안 칩니다. 우리가 칠거리를 쌓아놓다 그게 더 이상 버텨내지를 못하고 나한테 와르르 무너지는 것뿐이에요. 하느님은 역으로 그동안 그걸 막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그 전에 미리 깨닫고 돌아오도록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깨달음의 과정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그 영역에 뭔가 불이 끼얹어지기 전까지는 좀처럼 이해를 못하고 계속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치유라는 영역도 왜 성령기도회나 뭐 가면 치유받으려고 가잖아요. 그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게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치유가 가닿지 않는 겁니다. 예. 일시적인 창란 상태에 빠져드는 거죠. 미사 마치십니까? 오늘 우리 맨날 화요일 미사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보좌 시부님이. 좋겠다. 그 참한 젊은 시부님이 열혈 사제 저리 가라 애가. 우리 저 청년 청소년 담당 신부님이 저 보좌신부한테 별명 붙여줬는데 알아요? 열혈 사제 대신에 열받은 사제 해가지고 농담으로 뭐 실제 열받았다는 게 아니고. 네. 아이고 참 다들 열심히 하시다.
그래 미사하고 또 여와 성경 강의 듣고 얼마 딜란고. 그래 요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하지 마시대. 하긴 식주라 가야지 나도 디다. 예? 내일 또 부산 가야 되고 하다 뭐 일이 끊이질 않아. 저는 제 맞아요. 제가 열 받은 자제라. 주님의 성령을 받은 자제지. 영 받은 자제다. 난 영 받은 자제. 자, 그러면 다 오신 것 같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예. 새삼스럽게 더 반갑네요 오늘은. 자, 우리 지금 욥의 이 담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빌닷이라는 인물이 또 욥의 속을 쓱 끌고 나가 사랑 없는 충고로 우리가 자칫하면 빠져들 수 있는 그 유혹, 충고는 튀기 하고 싶은데 사랑은 섞고 싶지 않은 우리 일상적인 관계 안에서 이게 너무나 쉽게 일어나요. 우리가 너무 편하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이런 일이 더 잘 일어납니다. 사랑을 섞지 않고 머리로만 분석하고 파고들고 비판하려고 드는 일들인 거죠. 자,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랑을 엉뚱하게 인터넷에 개 한 마리 길가에 차에 치가 자빠져 있으면 그거 보고 뭐야 하는데 그 사랑도 남편한테 안 주고 막 그렇게 하다못해 개를 봐도 불쌍하면 안타깝다 하는데 내 남편 막 직장에서 씨 까이고 인상이 뭐같이 들어왔는데 막 보자마자 짜증난다니까. 내 핸드백 안 사준 닦고. 자, 냉엄하신 하느님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은 욥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의 이야기고, 그래서 그 고통을 감안하면서 다만 그 욥은 이 미흡함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의롭지만 하지만 미흡한 존재로서 하느님의 고통이, 하느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고통에 대해서 이 담론을 펼칩니다. 그냥 탄식이지 뭐 탄식. 냉엄하신 하느님, 욥기 9장 25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욥기 9장 25절. 저의 날들은 파발꾼보다 빨리 지나가고 행복을 보지도 못한 채 달아납니다.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그죠? 예. 이게 정말 좋은 일이 있으면 어느샌가 지나가고 없고 싫은 뭔가가 있으면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또 모르고. 그죠? 이 시간이라는 건 사실 그래요. 이게 원래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라는 건 인간이 주변의 자연 환경의 절기를 보고 구분 지어 놓은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는 뭐가 과거일까요? 기억하는 게 과거입니다. 기억이 없으면 나는 그 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살아나갈 우리의 결심에 장차 이루어질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밖에 없어요. 현재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는 기억해내는 현재예요. 미래는 살아갈 현재죠. 현재에 내가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게 하느님은 현재밖에 없어요. 예. 하느님은 현재밖에 없어요. 물론 뭐 우리는 이 시공간 속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죠. 벗어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지구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지구계래. 뭔 소리를 하나. 태양계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지구는 뭐 벗어날 수 있고 달에도 갔다 왔지 뭐 그것도 갔다 왔는지 아닌지 뭐 음모론이 하도 많아가지고 모든 게 참 의심스러운 시대입니다. 그죠? 자, 시간은 참 빨리 지나갑니다. 행복을 보지도 못한 채 달아납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잘 즐기세요. 예, 꼭 뭘 성취해야 즐기는 게 아니고
그걸 해 나가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뭔가를 다 이루고 나서 내가 수료증을 받아야 기뻐지는 게 아니라 그매 순간순간에 내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는 것 자체를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람의 두 가지 관점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죠? 한 사람은 나날이 선물이야. 내가 하는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 하느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거고, 내가 그걸 할수 있다는 건 내가 건강하다는 이야기고, 아직까지는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고, 여러 가지 요소들에서 우리는 행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다른 누군가는 나는 저 냉장고 사야 행복해 하면 언젠간 사겠지. 에? 언젠가는 그 냉장고 살 거야. 근데 그 순간뿐인 거예요. 그 순간 사과 포장지 딱 뜯고 전원 꽂고 딱 처음에 켜는 그 순간, 그러고 난 뒤에 뭐 들고 오는 서비스 기사가 툭 어디 건드려가 찍히는 순간, 이건 처음부터 행복하지도 않아. 성질 머그치 나는 거예요. 에? 이런 거 아무도 한 번도 안 당해봤습니까? 난 자주 해봐가 아는데. 뭐 노트북 하나 새로 사갖고 우와 가는데 얼마 지나갖고 바닥에 콕 쳐박아가 한쪽 구석이 콕 찌그러지면 막속 상하잖아. 내만 상하나? 왜 여러분은 아닌 것처럼 그래요? 어? 우리 형제님들 차 하나 딱 뽑았다고, 어? 딱 집에 갖다 놨는데 6살배기 아들이 아빠 사랑한다고 차에다가 하트로 열쇠로 키를 쫙 끌어놨다. 속 천불 나겠지. 행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주변에 참 많아요. 행복을 보지도 못하는 채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에 꽂혀 있을 때그 행복을 못 느낄 뿐입니다. 숨 쉬는 것도 행복이에요. 나중에 숨막히 보이소. 네. 숨막히 마세요. 나 숨막히 마세요. 저 호주에 놀러 갔더만, 예? 볼리비아에서 이래 한국 들어올 때딴 나라 이렇게 한번 거쳐올 수 있거든요. 기왕지사 그먼길 오는 거. 내가 그래 호주에 아는 사람이라고 잠깐 들렀는데, 바닷가에 놀러를 갔어요. 크으, 좋대. 호주 바다. 근데 쭉 보입니다. 바다라고 이제 들어가갖고 했는데, 내가 볼리비아에 8년을 사니까 볼리비아 오랜 시간 사는 그 바다가 없거든요. 물놀이를 할 기회가 사실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수영이나 뭐 전에 수영을 좀 알았다 치더라도 바다잖아. 바다는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그래갖고 씩 들어갔디 이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그래 물을 막 꼴깍꼴깍 먹는데 오에 겨우 떠 있는데, 야 정말 당황스럽대요. 그래 겨우 살아나왔습니다. 하나님 살려주대 또. 제가 세례를 가르칠 때 흔히 가르치는 그 물의 속성을 가르치면서요, 이 세례의 속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 그리고 정화, 그리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생명 얻으라고 물 주잖아 이래. 고하신대. 그가 그리스도인이라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해요. 물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그 상급을 잃지 않습니다. 자, 그래 제일 처음에 죽음 가르칠 때늘이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들을 되새겨 줍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죽음에서 죽었어야 돼요. 뭐가? 옛날에 어떤 습관, 악습들, 욕구들이 죽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례가 원리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또 초대교회 공동체와는 많이 멀어졌죠. 옛날에는 세례 아무나 안 줬습니다. 한 적어도 몇 년을 검증을 하고 나서 줬어요. 근데 이게 이 그리스도교가 이 로마 국교화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빡 늘기 시작했죠. 그 순간부터 이제 뭐 그런 유아 세례의 필요성도 대두가 되고, 이제 그런 중세 시대 초기부터 이제 그렇게 연구가 된 건데, 원래는 세례를 그렇게 쉽게 안 줬어요. 오늘날 우리 천주교가 개신교 비해 갖고 뭐 어렵게 받니 어렵게 받니 캐봐야 6개월 아닙니까? 길어봐야 1년이고. 예? 1년 넘어갔는데 아무도 없잖아. 그리고 그 입교 예절 절차 이런 거다 생략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교리만 그냥 1년 동안, 6개월 동안, 뭐 짧게는 3개월 동안, 뭐 부부닥 하면 그냥 뭐한세번 교리해 보고 뭐 바로 줘 보고 뭐. 그러는 통에 이 떨어짐이, 이 죽음이, 첫째 단계 세례의 그첫 근본 의미인 죽음이 제대로 체험되질 않아요. 옛날엔 세례 자체도 물에 빠졌어, 그죠? 예? 요르단강에서 예수님 세례하는 장면, 그런 영화 같은 거 보여서 왜 세례 주나? 뭐 찔끔찔끔 이카카에, 예? 그건 화끈해요. 성부와 그럼 진짜 죽은 것 같긴 해요.
엄마야, 정신 부득 들어갖고, 이제 옛날 몇 킬로 살면 되겠구나. 하는데 우리는 막 찌그찌그찌그 할게나 옛날에 하든지 똑같이 하는 기라. 여자 있는 집 막 가고, 술 그대로 먹고, 옛날 버릇 그대로 사는 기야. 한 꽉 찌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줄 아시고, 이 행복을 누리자고요. 예? 매 순간순간에 우리가, 근데 행복은요, 이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행복은 쾌락이라고 표현하지, 그걸 행복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어떤 직분을 높이 얻어서 아니면 학식을, 타이틀을 따서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사랑을 할 때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근데 그 사랑은 이제 여러 가지 차원의 사랑 중에서 사랑 받는 사람, 그죠? 그리고 사랑을 주는 사람. 당연히 사랑받으면 행복해요. 그건 사랑받아본 사람 누구나 다 알아. 나도 받아봤는데. 사랑 안 해봤십니까? 하, 이쁜 여자애가 내한테 그 거북이, 폭신폭신한 누비 거북이 인형을 탁 선물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거는 아직도 지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예? 그건 사랑이잖아. 그런 사랑은 받으면 기뻐요. 근데 누가 줘야 왔습니다. 그죠? 이 사랑이라는 게 젊을 때는 서로 줘요. 서로 끌리니까 매력이라는 게 있어서 서로 끌리고 줘.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면 안 줄라 그래 잘. 우린 전부 다 짠돌이거든요. 근본적인 이기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사랑을 줘서 그 상대가 사랑을 받아서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그냥 무심할 수는 있어. 그건 맞죠? 예? 근데 내가 진짜 사랑을, 내가 사랑이라는 건, 사랑이라는 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상대가 필요한 걸 채워주는 것. 그게 복음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거기서 행복이 기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쏟았을 때 상대가 행복해질까요? 아니실까요? 행복해요! 그러면 그 입가에 미소가 피어난다고요. 그럼 그 미소를 누가 누릴 것 같아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에? 우리 자매님들이 집에서 열심히 성실히 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나중에 자녀들이 분명히 알게 돼요. 어릴 때 철딱선이 없을 때는 엄마가 원래 다 해주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어릴 때는 원래 그렇고. 근데 나이 철 들어갖고 언제 지가 엄마 될 때 이제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엄마가 내한테 해준 것만큼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그 사실에 직면하고 나면 엄마한테 이제 새로운 필터가 싹 씌워지는 거야. 샤방샤방 필터. 어? 와, 우리 엄마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젊은 날에 막 지 손톱 깎은다고, 아, 밥 설거지 안 하고, 야, 니가 해라. 막 시키고, 막, 어? 집에 자식을 하나 둔 게 아니고 종을 하나 뒀어. 막 엄마가 다 시키는 거야. 근데 그 시키는 이유가 정당성에서 시키는 게 아니고 자신의 부당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강압적으로 시킨 거라면 그 자녀에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우리도 행복해지지 않고요. 간단한 계산이잖아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랑받고 있잖아. 왜? 이 젊은 신부가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지래요? 뭐 울마도 하고 어? 춤을 출까? 자, 행복을 봤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욥이라는 인물에게 있어서는 그 행복이라는 요소가 없는 거나 다름없이 느껴질 뿐이에요. 지금 너무 괴롭거든요, 솔직히. 가진 거 다 잃었지, 건강도 상했지, 그거 다 친구들이라고 위로해주러 왔고 속을 뜨득뜨득 끓고 있지. 그래야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오겠죠. 뭐 갈대배처럼 흘러가고 갈대로 배를 만들어 띄었나 봐요. 우리 마치 종이배 띄우듯이, 그죠? 종이배 한번 띄우고 나면 그거 다시 주워 옵니까? 안 오죠? 빠이빠이 카우치아 봅니다. 그죠? 갈대로 배 만들어 띄어도 그럴게요.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아갑니다. 순식간에 와가 언제 왔고 언제 확 채 간다 카대. 우리 할머니 말 들으면 아악 하면서 하늘 열이 샥 맴돌다가 어느 생각 마당에 와갖고 뼈아리 팍. 나는 몰래 카더라. 우리 볼리비아 동네 사람들도 카고. 탄식을 잊고 슬픈 얼굴을 지워 쾌활해지리라 생각을 하여도 저의 모든 고통이 두렵기만 한데 당신께서 저를 죄 없다 않으실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지상의 고통에 짓눌리기도 하는 한편 거기에 힘들어가지고 하느님에 대해서 거의 잊었다 하는 수준으로 자신의 사고를 전개하다가도 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데 그 자신이 느끼는 그 하느님은 지금 자신의 고통에 비례적으로 자신을 억누르는 하느님을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하느님을 떠올릴 때마다 어떤 하느님을 떠올리겠어요? 심판자 하느님을 떠올려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떠올릴 때마다 아빠를 떠올려요. 이게 달라. 그리고 이건 개인의 체험에도 비례합니다. 자기가 어떤 부모님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이미지가 형성이 되기도 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부모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녀들의 이가 시리진 않아요. 부모가 악덕에 휩싸여 있고 악덕 자체라고 심지어는 악 그 자체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는 자신에게서 새로운 자유의 영역 안에서 선과 악을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엄마 성질이 더러워서 내 성질이 이렇잖아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격은 닮아가요. 성격은 닮아요. 심리학적으로 부모의 성격 유형이 자녀에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죄가 물려지진 않아요. 반대로 마찬가지요. 선도 물려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암만 착하다 하더라도 자식이 지 자유로 욕심 한번 내보겠다 싶으면 말 그대로 그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는 그렇게 선한데도 자식은 엇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지닌 자유의 신비함이죠.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로 틀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 자유는 오직 그만이 결정하는 겁니다. 선을 실천할지 악을 그대로 이행할지. 자, 지금 욥은 하느님이 두렵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느님은 그를 짓누르려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시험을 하느님은 왜 허락하셨을까요? 한마 차보이소. 욥에게 그 시련, 그 더할 나위 없는 시련을 허락하신 하느님. 하느님이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꼬챙이 들고 막 욥을 콕 찌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사탄이 그것을 제안했을 때 하느님이 허락한 이유, 근본적인 이유. 왜? 하느님은 전능하고 하느님은 통찰력이 있으시고 하느님은 지혜로운 분이시고 하느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걸 왜 허락했을까? 그렇죠. 단련이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 예전에 벌써 다 얘기했어요. 하느님은 욥을 믿어요. 그리고 욥이 그 시련을 이겨낼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왜 괴롭죠? 그 괴로움에는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고통의 종류에 따라서 끊어낼 건 일단 끊어내세요. 끊어냈는데도 괴로워.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고통을 끌어안을 수 있어요. 뭘로? 십자가로. 고통이 없는 세상에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학교에 있거든요. 학교예요. 이 세상은 학교입니다. 이 세상은 말 그대로 불교 용어로 치자면 항상한, 영원한 게 아니고 무상한, 영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쾌락의 늪을 구축하려는 사람, 온갖 재원과 온갖 자기의 난잡한 생활로 쾌락을 만끽하려는 사람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죠. 파우스티나 성녀가 얘기했죠.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내가 죽도성당가가 얘기를 했나 모르겠다. 아니지 싶은데. 하여튼 그 근래 자비주일날 내가 돌아다니면서 본당마다 다니면서 이 강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지옥이라는 곳은요. 일단 모든 희망이 단절된 곳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 하느님과 단절된 고통. 그게 어마어마해요. 왜?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 때, 그죠? 내가 참여하던 어떤 공동체, 내 친구 모임에서 내가 단절되는 느낌을 받으면 불안하잖아요. 그 일시적인 단절도 불안한 우리고, 또 아니면 왜 그런 거 없습니까? 집에서 쫓겨났을 때, 예? 집에서 쫓겨났을 때, 니 나가! 하면서 막 부모님한테, 부모님과의 단절을 체험했을 때, 그때 느끼는 그런 불안함도 있고. 근데 그런 불안함들은 다 회복 가능한 불안함이죠. 근데 이 하느님과의 근본적인 단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금 가다으려는 곳은 거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상에서
만끽하는 즐거움에 따라서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뭐 없나?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차라고 합시다. 근데 나는 이걸 한 번도 맛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내한테 있건 없건 괴롭겠습니까? 안 괴롭겠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이게 순수성을 지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 게 긍정적인 경험이면 많이 해봐야 돼요. 뭔가에 도전하고 그걸 이겨내고 하는 그런 좋은 체험은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근데 더러운 체험은 안 하는 게 맞아요. 추접고 더러운 체험. 그건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싸잡아서 경험이 좋다고 얘기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엉뚱한 경험을 했다가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경각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 자체를 못하기 때문이죠. 그냥 어떤 구호 자체를 즐기는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근데 악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칭찬을 하면 그게 칭찬입니까? 아니면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아주 모욕스러운 행위입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칭찬이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구호 자체가 자신의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모든 칭찬이 좋은 거예요. 아, 요번에 내 레지오 단장하면서 신입 따는 말 못하갖고 내 그 아들 데리고 다니면서 요새 교육 잘 시킨다. 뭔 교육? 요거 교육 요거. 그러니까 주변에서 야 역시 우리 단장님은 대단하시.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정신 나간 인간이에요. 새로 단원들이 왔으면 정말 내면을 단단히 고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성모님의 거룩한 열정과 그 순수함을 본받을 줄을 가르쳐야지 뭔 엉뚱한 걸 가르쳐놔놓고는 그걸로 지가 잘했다고 철딱선이 없는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수치가 될 요소가 분명한데 그런 그 신입 단원이 몇 년 지나가지고 가정불화가 일어나. 왜? 이 사람이 안 먹던 술을 미친듯이 먹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전에는 술을 입에도 못 댔는 사람인데 성남 갖고 자기 레지오 단원들 형제님들한테 빼앗다 간 거야. 아이고 잘났다 그래. 잘하십니다. 한 사람 인생 조지 않았다 완전. 대를 이어가 조져요. 아빠가 그렇게 술 먹으니까 자녀들이 맨날 쳐다보는 게 아빠 술 먹는 모습 근처 가면 그 단내 슬슬 나는 게 그게 좋은 냄새인 줄 아는 거예요. 알코올 냄새를.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지상에서 누린 환락과 쾌락만큼을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왜? 우리 지상에서 육과 단절을 체험할 거예요. 죽으면. 그죠? 그러면 그 육 자체에 있는 요소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아요. 류마티즘 관절염 있잖아? 땡 잡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헌데 내가 무언가를 즐기는 성향이 나한테 생겨서 그게 괴롭잖아요. 그러면 육과 단절되는 순간부터 따블로 괴롭, 따블, 따따블이다 이거는 완전. 에? 왜냐하면 아예 그걸 다시 즐길 가능성 자체가 끊겨버리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따라오고 계세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영적인 면을 너무나 소홀히 하는 거죠. 지금 눈앞에 당장 일어나는 예를 들어 돈과 단절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통장이 갑자기 빠오니 빡대붙어. 그래갖고 신용카드 딱 결제하려고 하는데 안 된대. 딴 걸로 막 바꿔도 안 된대. 그럼 막 당혹스럽고 수치스럽고 막 그 돈과 단절되게 손이 덜덜덜 떨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느님과의 단절에서는 비슷한 체험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걸 자행한다는 거죠. 누구를 증오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면서 이게 내가 그분과의 단절을 자꾸 일으키는 건데 거기에서는 별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냉담하고 너무나 쉽게 성당을 쉬고 칼춤을 추고 있다. 칼춤을 추고 있어. 지가 지 목뼈에 칼 들고 막 휙휙 돌리고 있는데 그게 언젠가 자기 목에 가 닿겠죠. 그때 아프다 캐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그 전에 이미 알려줬거든. 예수님은요, 당신의 자비하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 하십니다. 그 경고를 무시한 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자기 스스로 길을 결정해버리는 거죠. 못 봤습니까? 정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천주교 신자라면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못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만몬을 사랑했거든요. 괜찮아요. 만몬 맛이 괜찮거든. 돈을 탁 들고 가고 좋은 차 타고 백화점 샥 들어가면 앞에서 인사를 촤악 상점에 들어가고 옷을 촉촉촉촉 걸어다가 그죠? 그럼 종업원이 옆에 따라다니면서 어머 사모님 상표 딱 봤는데 너무 비싸 그러면 태연한 척 나온다 또. 괜찮아 그 맛이 그죠? 자, 제가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 여기 볼리비아에서 한국 떡 나와갖고 얼어 죽겠는 거예요. 볼리비아는 더운 나라니까. 그래 제가 이제 그 계산성당에 그 계산문화원에 1대리구청에 이거는 5대리구청이지만 4대리구청이고 그거는 1대리구청이거든요. 계산성당 옆에 있습니다. 1대리구청 건물이. 그 살다가 이제 현대백화점 갔어. 옷 살라고. 그래갖고 뭐 이 할인 매장이었어요. 아, 얼마 하겠노? 그냥 딱 봤는데. 물가가 장난해야 돼요. 와, 파카 하나 살락하다 허리 부러진 줄 알았습니다. 자, 뭔 이래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노? 자, 눈으로 제 몸을 씻고 잿물로 눈, 여기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흰 눈이 오네, 들에도 눈이 오네 하는 그 눈입니다. 그 찬 걸로 정신이 번뜩 들도록 내 몸을 씻고 잿물로 제 손을 깨끗이 한다 해도 그런 고행에 빠져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고행이라는 것 자체가 죄를 씻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죄스러울 수 있는 요소, 훗날 우리가 그 죄로 우리 내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죄로 고통받을 여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바로 뭐다? 고행의 자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고기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소세지 좋아하는 아이가. 누군가 하면 저예요. 저. 스팸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아직도 고기 좋아해요. 근데 아침마다 요새는 야채를 먹습니다. 이게 이제 볼리비아에서 간 때문에 쓰러지고 난 뒤부터 생긴 버릇인데 야채 먹는 게 죽을 만치 싫어요. 진짜. 맛이 없어. 뭐 맛을 먹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와서는요. 야채가 좀 땡기. 그러니까 아직도 입에는 맛이 없어요. 아직도 입에는 그 고기 씹히는 맛이 괜찮아요. 쫄깃쫄깃하고 그 아주 괜찮아요. 근데 야채는 먹고 나면 몸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야채를 진짜 한 사발을 먹거든요. 그렇게 먹 우적우적우적 씹고 나면 아침에는 딴 음식 시간은 제가 한 15분, 짧게는 10분만 하면 후딱 못 봅니다. 어떤 음식이든지. 근데 야채는 이거는 씹어야 돼요. 어떻게든 그냥 삼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식사하면 내 혼자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부님들 다 먹고 벌써 TV 보고 있고 내 혼자 우적 소맥기로 막 씹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어렵사리 힘겹게 먹고 나면 몸이 좀 가뿐해집니다. 이게 그런 훈련의 과정이 없었으면 결코 제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인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었더라면 계속해서 몸에 안 좋은 음식을 계속 섭취를 하면서 뭐 밤에 야식하고 막 그런 거 좋아했거든요. 진짜 라면도 좋아하고. 어? 제 아버지 신부님 누구라고? 원신부님이에요. 원신부님 막 라면 4개 5개 막 끓여가 막 신학생 때 막 같이 먹고 그거 하다가 지금 당뇨. 난 그래 안 될라고. 아버지가 그래 잘못 살면 거기서 배야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고행에 가담할 때, 고행을 한다는 건 내가 쾌락을 누리던 영역을 그걸 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행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날의 고행은 의미가 없는 게 너무 일시적이고 너무 찰나적이고 다른 이에게 드러내기 위한 고행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순시기 때 금연을 한다. 이게 좋을 수도 좋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제 그 금연이 계속된 금연으로 이어진다면 좋은 거지만 그 시기 참고 부활하자마자 담배도 부활하면 그게 담배가 부활한 거지 예수님 부활한 거지 헷갈린다 하겠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행은. 고행은 진실한 내면의 결단과 내 어떤 악습을 끊어내겠다는 결의로서 하는 게 진정한 고행입니다. 그렇게 고행을 해나가면 언젠가 우리는 완성되게 돼요. 근데 고행 자체가 우리를 선으로 이끌진 않아요. 고행을 하는 내면이 우리를 선으로 이끌죠.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고행 자체를 뭔가 어마어마한 걸로 착각하기 시작하면 우린 율법학자가 돼요. 바리사이가 된다고요. 아니에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뭐 아직 고약인게 아직 시간이 많다 그죠? 자, 그렇게 이 욥은 설령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또 당신께서는 저를 시궁창에 빠뜨리시어 제 엄마저 저를 역겨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관념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간이 하느님을 바라보는 관념으로 계속해서 그 하느님을 떠올리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2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10분 쉬고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은 지식의 근원이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업신여긴다. 또 집회서 1장 1절에는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이처럼 똑똑해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똑똑해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멍청해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의미를 갖춘다는 거죠. 심지어는 지상의 이 모든 영리함도 주님을 알고 나는 것 안에서 올바른 순서와 위치를 사로잡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이 정치권에 가면 정말 양심 가득히 주님을 담고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 없이 자기 혼자 똑똑한 사람은 요즘 뉴스에 나오는 공무원들처럼 성접대 성상남 뭐 개판 5분째에도 막 그거 하려고 공무원 됐나? 아이고 내 참말로 어이 그래 참 사람이 어리석을까요 그죠? 에? 에. 참 안타깝고 죽겠습니다. 얼마나 쪽팔리겠노 그죠? 에? 지도 쪽팔리고 가족도 쪽팔리고 그러니까 이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영혼에 대한 어떤 관념, 그 시선이 부족한 겁니다, 사람이. 그 순간에 받아먹는 돈과 그 순간에 누리는 쾌락이 좋은 거죠. 자, 이제 다시 돌아올까요? 그래서 이 욥이라는 관점은 이 인간적 차원에서 그 지혜를 갈망하는 건데 이 찾아나가는 거죠. 그 소위 말하는 정반합이라는 이거는 처음에는 긴 것 참 얘기하다가 그 아니다는 것 참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그 양자 속에서 근데 정반합이라는 건 긴 거 아닌 것 사이에 이 어물쩡한 자리처럼 느껴진다면 이 욥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자체를 아예 그냥 확 초월해버리는 진정한 하느님의 대두. 우리는 거기에 이 욥기를 배우면서 맞닿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그 이 시서와 지혜서의 그 문학적 배경과 이런 역사적 배경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네, 그거 알면 나중에 신학교 가서 신학생들 가르치는 거 말고는 소용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느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현세를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꼴로 살고 있는지 어떤 꼬락서니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욥은 자신의 탄식 중에 또 은밀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32절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분은 나 같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라는 이 부분 한번 집중해 볼까요? 맞고 또 아닙니다. 욥의 입장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맞는 얘기예요. 그분은 나 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느님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욥의 시대를 벗어나서 살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지혜 안에서 대답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니십니까? 맞죠? 맞다면 왜 맞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 앞에 생생히 드러나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신학교 안에서 그리스도론이라는 진짜 이따시만 두꺼운 책을 배우거든요. 거기서 딴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론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자 하느님이시자 가장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럼 나머지 내용은 다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느님이셨을 때 생기는 오류들, 예수님이 인간이셨을 때 생기는 오류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고 하느님이었을 때 예수님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쇼한 거야. 살살 막아. 아프다니까. 쇼한 거예요. 고통이라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얼마든지 자신을 고통에서 떨어뜨려 놓을 수 있으면서 그냥 인간이라는 형체만 걷어 걸어놓고는 쇼한 거야. 그러면 우리도 믿을 의미 자체가 상실되는 겁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더할 나위 없이 우리가 느낀 고통과 유혹과 그 모든 괴로움과 자기가 죽어가면서 어머니가 눈앞에서 눈물 흘리는 그 인간적인 관계의 단절과 그런 쓰라림을, 모멸과 환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역으로, 모욕으로 대감는 그 모든 수모와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도 뭘 했죠? 사랑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에게. 아이고, 그거는 예수님이 갖는 게 아니요.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인간이고 그 길은 가능한 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을. 완성은 우리의 능력치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완성되겠지만 그 길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우리의 과거의 죄책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은총의 문을 열어놓으셨으니까요. 그 하느님의 애절한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분은 나 같은 인간이 아니시지만 나 같은 인간이 되셨죠. 그래서 욥기는 굉장히 또 긴밀하게 예수님의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의미 자체가 없어지게 돼요. 그렇겠죠? 욥이 지금 여기서 투덜대는 내용들, 말 그대로 인간이 고통당할 때 투덜대는 그 그대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지. 제가 아까 그린 글 놓고는 설명을 욥의 고통은 어디 있다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근데 영혼을 감지는 하지만 영혼의 하측 부분에서 그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느님이 굉장한 엄한 심판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의 고통은 정말 이거는 피해야 되는 고통이고 우리가 잘라내야 되는 고통이에요. 거기에서는 우리 죄에서 생겨나는 고통들이고 그리고 현세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괴로움들이 늘 존재를 하죠. 근데 그 욥의 고통은 좀 상급 고통이에요. 현세에서 그 괴로움 중에서도 하느님이 신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선사하는 그 고통. 그 고통이 뭐다?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이 현세의 괴로움도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현세의 고통은 이 현세의 고통은 다른 말로 괴로움은 즉 환난이라는 요소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신약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참아 견디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인내할수록 그 인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내면에서 인격적인 수양, 내면의 영혼의 수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수양되고 그러니까 악습에서 갈수록 더 멀어지고 우리가 더 맑고 밝은 사람이 되어가면 갈수록 참된 희망을 우리는 꿈꿔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실패하는지 아세요? 야, 만다 그래서 안 오. 오늘 한잔하자. 어? 아이고, 까시나야, 니 잘났다. 그래, 니는 남편 욕하지 마라. 우리는 천박한 사람이라 요래 살란다. 이게 다 뭐예요? 난 그래 안 살란다 이거예요. 난 이맨키로 멍청하게 안 살란다 이겁니다. 나는 너같이 참으면서 안 살래.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래. 인자 나 60에 남편 이제 휘발이 없어지는데 인자 아직까지 내 보고 밥하라고? 나 그래 뭐해? 나 안 할 끼야. 나 이제 당당하게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았어 기어. 알았으면 쉬어. 아니면 뛰어. 그래 내가 원래 그래 그래서는 어쩔래. 환난을 닥쳐서 인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뭐겠어요 그러면? 환난의 다른 방어기제? 회피.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냥. 도망쳐버린 겁니다. 근데 도망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냥 그 환난을 그냥 도망치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회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그런 회피를 하면 할수록 어디로 다가서게 될까요?
여기로 다가서게 돼요. 나 60에 남편 밥 안 차려주겠대. 그건 뭡니까? 죄입니다. 죄. 당연하고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그건 소홀함이고 죄라고요.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줘요. 아침마당 나가갖고 아이고 요새는 우리 닭을 산다. 어? 시대가 바뀌었다. 바뀌긴 뭘 바뀌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선한 가치들은 고스란히 살아있습니다. 현모양처는 옛날 말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자식이 남자가 무슴아가 하나 있는데 아내가 그러면 현모양처 아닌 사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세상 누가 그걸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이기적인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거는 나는 현모양처 아닌 걸로 살고 내 며느리는 현모양처야 되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뭐다? 죄예요, 죄. 그리고 그 죄는 고통을 야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은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끊임없는 중독 상태가 이어지거든요. 계속 중독시키는 겁니다. 요것도 해봐. 그러면 요것도 해봐. 돈 벌어봐. 어? 돈 벌었어? 아, 내한테 명예가 부족해. 명예도 한번 추구해봐. 어? 명예로 부족해. 권력을 쥐어봐.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수순이 그래. 돈 벌라고 미친 듯이 하다가, 어? 그래서 인기도 얻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도 그 만족감이 주어질까요? 안 주어져요. 그러니까 마약하고 여자 집 찾고 생쇼를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는. 외동동 생을 즐겨야 되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생. 인내가 안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70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음담패설밖에 없는 거예요. 성기술래 간다 해갖고 어? 코미디 한번 재밌는 거 사람들 한번 마이크 한번 쥐어주겠네. 입에서 더러운 이야기가 얼마나 잘 쏟아지는지. 야 깜짝 놀랐습니다. 딴 데도 아니고 성지순례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당황스럽죠? 와는 너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그래요. 저는 생을 즐겨요 그냥.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하느님은 우리가 되어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생을 가장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인도자로 잘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 기회는요. 쑥 지나가면 안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에게 기회가 있을 때 미리 준비하라. 그런 일이 닥칠 것이다 할 때 문설주에 이거 피를 발라놨어야 돼요. 근데 그 기회가 쑥 지나가고 나면 안 와요. 이제 안 온다고. 오늘 말고 내일. 그게 뭐다? 도망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오늘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간은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이고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언제를 찾아요? 언제? 어? 지금 쌓아놓은 돈 다 쓰고? 어? 그 돈 다 쓰면 여러분은 제 구디에 파고들어 있을 텐데. 자. 그분은 나 같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나 그분께 답변할 수 없고 우리는 함께 법정으로 갈 수 없다네. 그래서 인간이 되어 오셨고 그분은 법정에 서셨죠. 그리고 사람의 죄는 그분을 범법자로 규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이면서 그 반대로 하느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까? 부당하다는 거였어요. 인간이 유일한 항변. 당신은 나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이야, 내 네 이해할게. 니처럼 살면 될까, 아이가? 제가 암만 이렇게 가르쳐도요, 여러분들은 이 한마디로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부님이 저처럼 살아봤는겨. 결혼생활 해봤는겨. 자식을 낳아봤는겨. 저도 마찬가지지. 신부로 살아봤습니까? 정말 사람들을 영적 구원의 길로 이끌려고 노력해봤어요. 피곤해 쩔어가면서도 또 한 번에 일으키고 나는 정말 게으러 터진 사람인데 그 게으름을 극복하고 다시 나서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정말 생판 모르는 공동체에서 가서 하느님 얘기를 해야 되고 시작해야 되고 뭐라도 왜? 그들의 영혼이 안타깝기 때문에 우린 돈 벌려고 그 일을 해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예? 어디 갑자기 뭐 파견 보내고 출장 보내면 그가 그 일 해야지. 왜? 안 가면 돈 안 줄게.
근데 나는 그 일을 똑같이 은총을 위해서 해요. 보다 많은 은총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라고.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게, 우리가 그런 기회를 잡은 적이 없다고 하지 못하게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심판자가 우리 사이에는 없다네. 이제는 있어요.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 그분께서 당신매를 내게서 거두시고 그분에 대한 공포가 나를 더 이상 덮치지 않는다면 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으련만은. 그러나 나로서는 어쩔 수 없구려. 이 삼위일체라는 게 참 신비한 일인 게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잖아요. 하지만 그 위격이 서로 달라요. 객체인 거예요. 각자 객체인데 하나로 일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도저히 설명할 길은 없는데 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삼위가 일체니까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하느님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니까 이 둘이가 하나인데 성부, 성자, 성령까지 해서 셋이가 하나인데 이게 다 떨어진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붙어 있으려면 붙어 있지. 근데 떨어져 있으면서 붙어 있는 거야. 아들이 매 맞을 때 그럼 아버지의 정상적인 반응은 그 매를 나도 맞고 있으니까 나도 아파가 아니라 아들이 매 맞아서 내가 더 아픈 거예요. 이게 엄마들은 이해하지 싶은데 자식들이 아프면 내가 더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프지. 그 쪼매한 기, 그 손에 피 찔찔 흘리면서 오마 그 보는 순간 나부터 막 등골이 막 시리잖아. 저는 이상한 게요. 피를 보면 안 아픈데 누가 피 났다는 얘기를 저한테 어떻게 피가 났는지 다친 과정을 저한테 얘기하면 그걸 들으면서 너무 아파. 보는 건 괜찮아요. 뭐 공포 영화를 보든지 뭐 하지 막 돌아가고 혀가 막 뽑혀 나오고 막 이런 거 봐도 괜찮아. 그냥 봐. 근데 실제 누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 아파요. 내가 막 그런 아픔 아무것도 아니겠지. 자기 외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희생으로 되고 있는데도 하느님은 그 아픔을 견디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주는 그 사랑은 도대체 무슨 놈 썩은 놈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노?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당신을 직접 또 주십니다. 뭐? 성령이요. 거룩한 형. 근데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놓고는 내동댕이 치는 거야. 막 밟고 막 쓰고 막 언제마다 우리가 하느님을 거부하고 우리의 탐욕과 이기심을 쫓을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 제목들 보세요. 제목들. 자, 한번 보세요. 욥의 둘째 담론 9장부터 시작되는 제목들. 첫째, 하느님의 독단. 하느님 완전 고집쟁이, 독불장군. 이런 이야기 신부님들 자주 듣습니다. 신부님이 새로 바뀌어갖고 전에 신부님은 돈을 펑펑 써졌겠어. 성전 건축한다고 막 돈을 제대로 모아놨는데 돈이 좀 남았는 기야. 그랬기네. 그 남은 기간 자기 임기 동안 막 써재끼는 겁니다. 막 술 사주고 막 미기고. 근데 그 다음 신부님이 와서 보이기네. 재정이 이래가 안 되겠거든. 그래서 올바른 양심 안에서 긴축 재정합시다. 하는데 그때부터 신자들이 막 신부님 고집쟁이 독불장군 역시 사제는 독선적이라 카디 마 저 독선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면서 앞에서는 절대 얘기 안 해. 이 쫑팽이들이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해. 저 뒤에 가고 막 욕을 시기시기 하고 신자들 막 분열시키고 전에 신부님 갖다 놓으라 하고 막 생쇼를 합니다. 뭔데 빠지가. 물론 못된 신부님도 있어요. 그건 나도 인정해. 그건 알아. 그건 신부들 사이에서도 알아요. 못된 신부님 있어요. 근데 신자들 못된 게 더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신부가 뭔데 봐야 10년 동안 수행한 몬댐이야. 근데 신자들은 이 차원이 다른 몬댐을 펼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느님 독단. 그 가장 강하신 분이 좀 봐주지를 그렇게 자꾸 나를 괴롭힌다. 그리고 냉엄하신 하느님. 제목들이 희한하죠. 또 당신의 작품을 멸시하시는 하느님 10장입니다. 그리고 매정하신 하느님. 그러니까 이게 고통받는 사람의
느끼는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 이미지들을 당신이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으면서 인간들을 사랑해봐야 그 인간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뭘 하셨어요? 당신이 직접 오신 겁니다. 임, 함께, 만우, 우리와, 엘, 하느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 된 거죠. 탄생의 고통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 시절을 부모에게 순명하면서 자라고 그리고는 공생을 시작해서 짜들아 몇 년 하지도 않았는데 3년 만에 그냥 아작을 자 당신의 작품을 멸시하시는 하느님 하지만 그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욥기의 내용은 다 거꾸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암만 저 진흙구렁이에 죄악 구덩이에 과거에 암만 추잡한 짓을 했어도 하느님은 또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느님인 거죠. 왜? 지금 이 순간이 그 순간이니까. 지금 다를 것 같아요. 이 사제가 돌았다고 이 저녁 시간에 여 앉아갖고 여러분 앞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이 강의를 할까요? 하느님에 계시지 않으면 이 사제가 이 일을 왜 해요? 그냥 쉽고 편하게 넘기지. 오늘도 영상 한 프로 다 보고 그냥 잘 봤지요. 감 끝나는 긴데. 뒤 죽겠구만. 내일 아침부터 또 나가야 돼요. 나는 내 생명이 메스꺼 10장 1절입니다. 내 위에 탄식을 쏟아놓으며 내 영혼의 쓰라림 속에서 토로하리라. 나 하느님께 말씀드리라. 저를 단죄하지 마십시오. 나는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왜 저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난 너와 다툴 생각이 없다. 학대하시는 것이 당신께는 좋습니까? 나는 너를 학대하는 게 가슴이 아프다. 아닌가? 그러니까 학대하는 게 가슴이 아프다가 아니고 내 뭔세라노? 네가 학대당하는 게 나는 가슴이 아프다. 악인들의 책략에는 빛을 주시면서 당신 손의 작품을 멸시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나는 그러지 않는다. 악인들의 책략에 빛을 주는 건 사탄이다. 당신께서는 살덩이의 눈을 지니셨습니까? 그렇다. 내 아들 예수가 그렇다. 당신께서는 사람이 모두 보십니까? 그렇다. 나는 너희가 어떻게 느끼는지 내 아들을 통해서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당신의 날도 사람의 날과 같습니까? 그래, 나는 33년을 살다 갔다. 당신의 해도 인간의 세월과 같습니까? 그렇다. 나에게도 아침과 낮과 저녁이 있었고 내 어머니의 품에서 일어나는 순간이 있었고 그리고 잠드는 순간이 있었다. 그 모든 항변에 하느님은 너무나 쉽게 답변해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그런 노래 있었잖아. 아빠 난 언제 어른이 되나요? 예야 너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노래 있잖아. 그죠? 내가 쓰러지면 그냥 놔두세요. 자, 그래서 저의 죄를 찾으시고 저의 허물을 들추어내십니까? 그러지 않는다. 난 널 사랑한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죄가 없음을, 저를 당신 손에서 빼낼 사람이 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한다. 당신께서는 손수 저를 빚어 만드시고는 이제 생각을 바꾸시어 저를 파멸하시려 하십니다. 네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 가슴이 아프지만 견딘다. 당신께서 저를 진흙처럼 빚어 만드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 그래서 나는 너에게 영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나의 모상을 선물했다. 그런데 이제 저를 먼지로 되돌리려 하십니다. 네가 먼지로 돌아갈 요소는 먼지로 돌아갈 것이고 영원히 살아갈 요소는 영원히 살 터인데 그 영원히 살 요소가 바로 나에게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다. 나는 너를 어둠으로 가라고 명령한 적이나 허락한 적이 없다. 나는 네가 빛으로 나오기를, 사랑으로 나오기를, 지금 너의 한계점을 이겨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당신께서 저를 우유처럼 부으시어 치즈처럼 굳히지 않으셨습니까? 너의 살은 그랬지. 살갗과 살로 저를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저를 엮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생명과 자애를 베푸시고 저를 보살피시어 제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네 현세적인 목숨만이 아니라 네 영원한 목숨을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도 또 한 술 더 떠서 매정하시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숨기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속셈임을 저는 압니다. 아니 너는 모른다. 제가 죄를 지으면 당신께서는 지켜보시다가 저를 그 죄에서 풀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앞서 제가 한번 물은 구절에서 다시 같은 힌트를 얻으세요. 그분은 나 같은 인간이 아니시면 그분은 이럴 놀이를 할 수 있어요. 흔히 사람들이 하느님을 그런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인간을 장기판 위에 놔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장기판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번 판 내가 졌네. 자 사탄 다음 수 그 다음에 자기 한 수 아니에요. 하느님은 덜 나위 없이 당신의 창조물을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 중에 그 하나의 퍼즐 조각도 잃고 싶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제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그 죄에서 풀어주지 않으십니까? 풀어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해방됩니다. 근데 오늘날 가톨릭 신자들의 모습을 봅시다. 예수를 믿고 성당에 옵니까? 아니면 성당의 계모임 때문에 옵니까? 성당의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사회적인 존엄 때문에, 나의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면 성당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요소들 때문에, 인간적 아름다운 요소들 때문에 오는 겁니까? 과연 우리가 믿음 때문에 온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과연 돌아왔을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제가 유죄라면 저에게는 불행이고 무죄라 해도 저는 머리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수치로 가득한 저는 저의 비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없지만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제 머리가 들렸다 하면 당신께서는 사자처럼 저를 뒤쫓으시고 저를 거슬러 줄곧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욥이 이런 온갖 고행과 의로움과 선한 업적 속에서도 하느님을 앞에 두고는 이 겸손함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느님 앞에선 인간의 위치를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곧잘 조금만 뭐 잘하면 막 콧대가 막 피노키오 맨키라고 높아지는 게야 막. 내가 스타인데 막 내가 에미 10차수 안에 들어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그 차수를 갔다 왔는데 오자라고 그죠? 뭐 그리 잘난 기라고 그게. 하느님 앞에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이 한국적인 분위기에서는요 그게 참 힘들어요. 이 나이 문화 그죠? 안 그래도 어제 동기 모임을 했거든요. 아까도 한 분이 저한테 그 신부님 뭘 묻는데 김혜인 신부하고 저는요 그러니까 김혜인 신부가 원래 한 학년 밑이에요. 근데 생일이 3월인가 그래. 저는 77년생 11월 달이에요. 가는 78년 3월이고. 그럼 짜들어 몇 달 차이 납니까? 네 달 바이 차이 안 나. 근데 가는 나를 형이라 불러야 돼요. 년도의 차이 때문에. 그러고 또 헷갈리는 거 있죠. 빠른 뭐야 이게 도대체 그죠? 빠른 78 뭐.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그걸 따지고 들고 어떻게든지 계급 사회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등급이 나눠져야 됩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뭐 하다 하지만 우리는 나이 제도가 있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움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외적으로 뭔가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도 깨기가 참 힘든 거죠.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어디까지 했죠? 매정하신 하느님. 예. 자. 당신께서는 저를 거슬러 증인들을 새로 세우시고 저를 향한 당신의 원한을 키우시며 저를 칠 군대를 계속 바꾸어가며 보내십니다. 어찌하여 저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자, 다시 자신의 생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죠. 하도 이 고통이 지긋지긋하고 지겨우니까. 그래서 사람은 고통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이 굉장히 약한 거죠. 믿음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믿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고통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생애 그 어떤 종류의 그게 육체적인 아픔이든지 아니면 관계의 단절이든지 아니면 내가 하던 일에서 내가 모멸감을 느낀다든지 뭐 하여튼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도 당연히 하나 갖고 있겠죠. 하나만 있겠나, 그죠? 말을 안 해, 그렇지. 맨날 웃어 있게 저 쓸개도 빠지고 저 속도 없는 신부닥하지. 아니에요. 저도 웬만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더 해줄 필요 없습니다. 자, 제가 죽어버렸다면 어떤 눈도 저를 보지 못했을 것을, 그랬다면 제가 없었던 것처럼 되어 어머니 배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을 것을. 근데 이게 참 이 부분을, 이런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또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지난번에 영상 봤잖아요, 그죠? 그 영상 말미에 그 엄마는 지금 자기가 유산시킨 자녀들을 다시 만날 희망에 벅차 있습니다. 왜? 지금 그녀는 이제 빛을 위해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자녀들이 기뻐하게 될 게 분명한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느님 앞에 겸허함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 진정한 회개의 길을 마련해 주는 거죠. 그래서 회개를 진정으로 한 사람은요, 이전의 삶에 계속 몸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사랑하기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나중에 이걸로 책 한 권 써야 되겠다. 그런 책 있는 것 같은데. 예? 사랑하기도 모자란 시간. 왠지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 그죠? 예. 누가 쓰기 전에 내가 빨리 써봐야지. 농담이에요. 필요하면 쓰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자,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이제 살 날이 조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당하는 사람의 희망이 없이, 저 위의 차원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냥 이게 빨리 끝났으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마저도 뭐다? 하느님 앞에는 교만이 될 수 있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간만큼을 살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조금이나마 생기를 되찾게 저를 놓아주십시오. 제가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어둠과 암흑의 땅으로 가기 전에 칠흑같이 깜깜한 땅, 혼란과 암흑만 있고 빛마저 칠흑같은 곳으로 가기 전에 말입니다. 성경은 뭘로 쓰여졌다고 하죠?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 안에서 우리는 죽은 자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어요. 성경이 뭐 이게 다른 사람들의 얘기면 또 아이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네 할 수 있는데 지금 고통받는 욥이 적어놓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는 천주교에는 색다른 교리가 하나 있죠. 다른 개신교에는 없는 교리 뭐예요? 예, 연옥교리입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희망을 갈구하면서 그래도 그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 영역, 을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겠죠. 어둠과 암흑의 땅, 칠흑같이 캄캄한 땅, 혼란과 암흑만 있고 빛마저 칠흑같은 곳으로 가긴 가는데 연옥과 지옥이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연옥에는 희망의 빛이 남아있어요. 지옥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대죄는 놔두면 안 됩니다. 중죄 대죄는, 근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뭐 사람 죽였다고 대죄고, 미사 좀 늦었다고 소죄고, 그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알아요. 우리 내면이, 우리 내면이 이미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섬뜩한 일은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그 즉시 풀어버리세요. 그러라고 고해 성사가 있으니까. 이건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부탁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죄송합니다. 자, 초파라의 첫째 담론으로 들어가죠. 11장입니다. 오늘 많이 간다, 그죠? 막 달린다. 남아 사람 초파라가 말을 받았다. 욥의 죄악. 자, 이놈의 인간은 이제 또 욥이 또 네 죄 짓다고 또 시작이에요. 또 말을 많이 한다고 대답 없이 넘어갈 수 있으며 말을 잘한다고 의롭다 할 수 있으리요.
고통받는 이 곁에는 위로가 필요하지 너 같은 논리전개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 초파르야. 말 이름도 희한하게 생겼네. 자네의 수다스러운 말이 사람들을 침묵하게 할 수 있나? 당연히 없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말은 들어줘야 됩니다. 침묵하는 게 아니고. 자네가 조롱하는데 아무도 핀잔하지 않을 수 있나? 자네는 저의 신조는 순수하고 저는 당신의 눈에 결백합니다 하네만 제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고 자네를 거슬러 당신 입술을 여시어 자네에게 지혜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면 근데 이 말은 즉슨 곧 초파르 자신은 지혜 안에 몸담고 있다라는 교만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초파르는 욥의 고통 근처에도 못 가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어떤 또 은밀한 어둠을 숨기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자기 눈에 든 들보는 절대 못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는 어떻게든지 뽑아내고 고치려고 하는 거죠. 깨달음에는 양면에 있는 법이라네. 하느님께서 자네 죄를 조금이나마 잊기로 하셨음을 알기나 하게. 자, 자기가 하느님 제자라는 사람이다. 그죠? 하느님의 신비. 크으, 자네가 하느님의 신비를 찾아내고 전능하신 분의 한계까지도 찾아냈단 말인가. 그것이 하늘보다 높은데 자네가 어찌게 하겠는가. 저승보다 깊은데 자네가 어찌 알겠는가. 어디서 조드는 건 많아갖고. 교리를 막 쫙 늘어놓는 거죠. 그 길이는 땅보다 길고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네. 그분께서 지나가며 가두시고 심판하며 불러 모으시면 그 누가 막으리요? 어이? 정녕 그분께서는 거짓된 인간들, 니도 안다 이놈아. 거짓된 인간들을 아시는데 그들의 죄악을 보시면서 알아내지 못하신단 말인가? 미련한 사람이 깨치게 되는 것은 들나귀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네. 구현동아 잘하지? 내 보자 때 이걸로 우리 학생들한테 재밌게 잘해줬는데. 새로운 삶. 자네가 마음을 곱게 하고 그분을 향하여 손을 펼친다면 자네 손에 죄악이 있다면 멀리 치워버리고 자네의 천막에 불의가 머무르지 못하게나. 자, 이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하지만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마라. 지금 이 사람들도 선현들의 지혜를 반복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들으세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근본적인 행실의 오류는 뭐다? 사랑이 없음이에요. 사랑 없이 행동하지 마세요. 사랑을 갖추고 있다면 뭐든지 해도 돼요. 사랑을 갖추고 있다면 그냥 과자 뿌시내기 하나를 농갈라 먹어도 아름다운 일로 변하고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의 행업으로 여러분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거나 할 때 사랑이 근간에 깔려 있어야 아무리 하찮은 조언이라도 그가 진짜 유익하게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나의 유식함을 드러내려는 식의 조언이라면 거기에 사랑이 하나도 담겨있지 않다면 바로 이 초파르의 오류를 우리가 오늘날 반복 양산해내는 거죠. 차라리 고통받는 사람 곁에서 등이나 두드려주고 있으면 나을걸. 그가 신음하는 소리나 좀 들어주고 있으면 나을걸. 하지만 일단 그 말은 한번 들어봅시다. 뭐라 하나. 그러면 자네는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죄악이 자네에게 없으면 거리낌 없이 얼굴을 들 수 있고 안전하게 되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네. 또 자네는 고통을 잊고 그것을 흘러간 물처럼 되돌아볼 수 있겠지. 이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자네 생애는 대낮보다 밝게 일어서고 어둡더라도 아침처럼 될 것이네. 희망이 있기에 자네는 신뢰할 수 있으며 둘러보고서는 안심하고 자리에 들 것이네. 자네가 누우면 무섭게 하는 자 없고 많은 이가 자네 비위를 맞추려 할 것이네. 자, 이 위의 내용들이 일반적인 격언의 선한 행업의 결과물들입니다. 선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 지상 안에서 정상적으로 이런 루트를 예상해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선을 꾸준히 실천하니까 악이 멀어지고 자꾸 선을 행하면서 사람들도 나에게 선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근본적인 약점 하나가 있으니 선하게 했는데도 악을 겪을 수 있어요. 그 점이 간과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수님, 그렇게나 선한 분이 그렇게나 선한 활동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악을 저질러요. 그게
현실 안에서는 뒤섞여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을 하면 사람들은 기분 좋아하고 사랑해주고 좋은 걸 선물하려고 들어요. 그건 선의 영역입니다. 좋아요. 근데 선을 하더라도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는 사람을 여러분은 언젠가는 만나게 되실 거예요. 뭐 이미 만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의 선 자체가 이런 오류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을 순수히 하면 순수히 할수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나를 선하게 받아들여주는 이들이 더 늘어날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매님. 자, 보세요. 우리가 그냥 보통 선할 때는 주변 사람과 코드가 맞아. 코드가 맞아서 그들은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제대로 선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내면 안에서 뭐가 자꾸 캥기기 시작합니다. 뭐 불편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뭘 흠잡을 데는 없어 보이는데 만나서 얘기만 들으면 왜 이렇게 불편해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때는 그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오류가 있으면 그건 그 사람 잘못인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인데 내가 자꾸 불편하면 그때 내가 비로소 앉아서 보자. 아, 나한테 근본적인 교만이 지금 용솟음 치고 있는 거구나 하고 성찰의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겠어요? 톡 깨는 거야. 아니라고. 아니, 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상당히 지금 더 죽대감인데?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고 톡 깨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시 순환곡선을 그리고 제자리 복귀를 하는 겁니다. 그런 통에 자기가 또 기득권을 쥐고 있으니까 자기를 캥기게 하는 그 사람을 아예 축출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악을 실행해가지고. 이게 성당에서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이게 선한 사람 쫓겨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여전히 자리를 떡 차지하고 있고 새벽 2시까지 술 먹으며 아휴,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밤 되세요. 겸손과 기도.